자, 오늘은 명사절 대다고 관계대명사 대스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할게. 일단은 명사절 대과 관계대명사 대스를 어떤 차이점이 있나 이렇게 한번 살펴볼 거야. 일단은 명사절은 명사절 파트 설명을 들은 사람은 알 거야. 명사절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완전한 문장.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뒤에는 어떤 게 나와야 되냐면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는 것을 알아두면 돼. 가장 큰 차이점이야. 그리고 이제 선행사가, 관계대명사는 앞에 선행사가 나오고 명사절은 앞에 선행사가 나오지 않아. 그런데 이제 선행사처럼 보이는 동격의 대시라 해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그건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할게. 일단 차이점을 볼게.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은 believe, 믿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 that을 집어넣어볼게. that. 그 다음에 believe the idea. 그다음에 that. 이 문장만 봤을 때 어때? 이 위에 있는 that과 밑에 있는 that이 어때? 차이가 있어, 확실하게. 선행사가 있냐 없냐 이 차이야. 됐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믿는다. 일단은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 believe, 믿는다. 그다음에 여기는 선행사가 없어. 선행사가 없잖아. 여기는 선행사가 있잖아. 그러기 때문에 여기 that은 명사절일 확률이 높고, 요 뒤에 that은 이렇게 관계대명사일 확률이 높단 말이야. 뒷 문장을 보면, 나는 많은 사람들은 믿는다. I am kind. 내가 친절하다고 믿는다. 이렇게 되면 뒷 문장이 어때? 완벽한 문장이 나왔잖아. 선행사가 없고, 선행사가 있고, 여기서 벌써 차이가 두드러지지. 됐지? 그래서 얘는 명사절, 얘는 관계대명사. 뭐 얘는 뒷 문장이 어때야 되겠어? 불완전해야 되겠지? 그래서 that is true. 이렇게 문장을 볼게. 그러면 어때? is가 동사잖아. 이 that이 없으면 어때? 불완전하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주어 자리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대시 없으면 불완전하니까 관계대명사. 그리고 선행사가 있어. 이거 관계대명사, 명사절 that과 관계대명사의 차이점은 관계대명사는 선행사가 있다. 그리고 뒷문장이 불완전하다. 이거고 명사절은 선행사가 없다. 그리고 뒷문장이 완전하다라는 걸 알면 돼. 여기까지는 아무런 뭐, 헷갈릴 사항이 전혀 없어. 그런데 이 문장을 다시 한번 고쳐볼게.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the idea만 한번 집어넣어볼게. 밑에 있는 거. 이 문장을 집어넣어볼게. 그러면 어떻게 달라질까? 자,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은 believe. 믿는다. the idea, the idea. 똑같아. 똑같아. 선행사 나왔네. 선행사 나왔네. 이러니까 이것도 관계대명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위 문장과 아래 문장의 차이점을 잘 봐봐. 확실히 밑에는 관계대명사야. 왜 관계대명사일까? that을 빼면 불완전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선행사를 취하는 관계대명사가 확실해. 그런데 중요한 거는 뒷문장을 보란 말이야. 뒷문장. 이위 문장이 뒷문장을 봐. 뒷문장이 완전해. 완전하잖아. 나는 친절하다. 완전하지?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요 녀석은 명사절이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 뭐야? 선행사가 나와버렸어. 그럴 때는 어떠냐? 내가 명사절이라는 명사절 강의에서 설명하지 않은 게 있어. 이게 뭐냐면, 동격의 대시라는 것을 설명을 하지 않았어. 동격. 이 동격이라는 거는 이 아이디어와 대절 전체의 문장이 똑같아. 생각이 어떤 생각이야? 내가 친절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야.
그래서 이 that은 이 아이디어와 that절 전체에 있는 문장, 완벽한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이야. 연결시켜주는. 됐어? 그래서 the idea와 I am kind가 똑같아. 이럴 때 이것을 우리는 동격의 대시라고 하고 어디에 들어갈까? 이 동격의 대는 명사절에 속한단 말이야. 그래서 명사절은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도 하면서 이렇게 동격의 대를 담기도 해. 그러니까 키포인트는 뭐야? 완전한 문장일까? 불완전한 문장일까를 확인해 봐야 돼. 뒷문장을. 알겠지? 그래서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 동격에 대실 때는 여기에 추상명사가 많이 나와. 추상명사. 도대체 추상명사가 무엇일까? 이렇게 궁금해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추상명사는 이런 거야. 뭐 사랑, 자유, 소식, 뉴스, 루머, 소문 이런 것들.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떠오르지. 그렇지만 형체가 없어.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할까? 그렇지. 추상명사라고 해. 이런 추상명사 뒤에, that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면 동격의 that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일단은 명사절과 관계대명사 that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알아봤어.